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깨비가 시간이 좀 나기 때문에 태백 오투 리조트 입구 쯤에서 만항째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항째 정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국가대표 고지대 훈련장이 있는데 그곳에 도로가 해발 한 130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차를 대놓고 올라가시면은 한백산 정상까지는 약 270여 미터만 올라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돈을 빼갔는데 얼마나 빼갔냐면 260억 흐리분야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10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면 전체 예금의 개인 예금의 5.9%가 되는 엄청난 돈이 다 한꺼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26% 연 26%까지 올렸고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은 이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빼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6.5% 연 6.5에서 연 9.5%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안정이 안 되고 은행을 못 믿으니까 그래도 이게 진정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렇게나 많이 금리를 올려줬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내 돈이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못 찾게 되는 불안감이 더 컸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그리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총리이신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당시 채권단, 유럽연합의 채권단의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안을 이걸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리스에서도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었나요? 네, 이제 몇 번 있었는데요.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이제 일본이 패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서 은행에서 대금을 빼가는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외환위기 시절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았고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모아져서 환경을 많이 받았고 또 금융회사들도 일부러 단기 외화를 많이 차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또 유동성으로 금융회사들도 많이 흔들렸고 이래서 이제 또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숫자의 은행들이 있고 종합금융회사들이나 증권사들 많은 금융회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외환위기 전에 여기는 오투 리조트 골프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큰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뱅크런이 발생하면 부실하지 않은 은행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발생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는 건지. 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는 재미있는 요체기 은행이 사용한.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시내 서학골 쪽에서 한백산 도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태백에 관광을 오시게 되면은 차량을 가지고 한백산 거의 정상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 일부분 빼놓고는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내에만 계시지 말고 이 코스에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시면은 차도 별로 없고 주변 경치도 좋으면서 한적한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태백에 오시게 되면 태백 시내에서 한백산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길을 꼭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찾으려고 줄 서 있었잖아요. 예, 예. 이 대결 맨 앞에 많은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예. 심어놓고 이 사람들이 배치해놓고 이 사람들이 6패스 주화로 공정으로 천천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6패스는 정말 작은 단위예요. 네, 그렇죠? 동전을 예. 천천히 넣습니다. 예. 요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제 돈을 받고서 다시 은행의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이 동전을 다시 은행에 맡깁니다. 예. 그럼 이 돈을 또 은행이 받아서 또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10원, 20원, 30원 뭐 이렇게 줬나 봐요. 그렇게 줬죠. 예. 그래서 요렇게 주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성 미카엘 축제일이 9월 29일이 있었는데 요때까지 네. 굉장히 시간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오. 이제 이 축제일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휴일이 되니까 예. 쉬면서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요 휴일이 끝난 자 한백산 올라가는 중간에 에, 이렇게 전망대 겸 정자를 하나 멋지게 태백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요 이름이 오투 전망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도깨비가 가고 있는 길이 에, 태백 시내 에, 서학골이라는 데서 한백산 만왕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한백산을 휘감아 돌아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의 최고 높이는 에, 1370m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백산 높이가 1573m니까 이 차가 갈 수 있는 정상부에 차를 대고 등산을 하시면 200m 남짓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한백산 정상까지 차가 올라갔는데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가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원천적으로 봉사하려면 은행에 이제 가시면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또 다른 금융 상품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반드시 좀 불안하시면 이거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인가요라고 반드시 확인을 예. 하시고 예. 그것도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예금자 보호 범위 내 네. 5천만 원 이내에서 활용을 하시면 설사 이런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예.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그 인터넷 은행들이 또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보호가 다 되는 건가요? 네, 인터넷 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듯이 뭐 그 수십 출금도 예금이기 때문에 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 예. 예금 적금 다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그 다른 상품들 네. 뭐 이 한백산 도로가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저 건너편에 있는 태백산이 거의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대한민국 남한을 통틀어서 포장길 2차선 제대로 된 포장도로가 지나가는 제일 높은 곳으로 도깨비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해발 13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얘기할 때 허물없이 이르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고요. 이 사람 자랑이 끊지 않는 남자를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문자 사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542님 나도 좀 신경 써줘. 아이들만 챙기지 말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시설물이 국가대표 고지대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했던 영화 제목에도 조폭 이것이 있었죠. 재밌게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강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조폭 이것 시리즈별로 좀 영화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당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였죠.
3547님, 제가 남편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잘해라고요. 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참 어디... 아, 읽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 여기는 함백산 고지대 훈련장으로 해발 1330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중추인 함백산 기설계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으로서 운동 중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깨비 시야, 정면쪽으로 웅장한 함백산의 큼직한 산세가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함백산 등반을 오시면은 요 좌우로 보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차를 주차하시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저기가 함백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불과 얼마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함백산에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쪽에 설경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함백산에서 두문동 코스, 두문동에서 함백산 코스, 이 지역이 요즘 뜨고 있는 등산 코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강풍특보는 울릉도 독도에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아직 동해상과 남해상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라는 오늘 오전 9시에 일본 센다이 남동쪽 바다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아직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어 오늘까지 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 습도는 3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 864kHz, FM 98.9MHz, 대배 93.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LKR. KBS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부채 상환비율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를 시행하고
총보채 원리금 상환 비율 TSR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으며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방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정암사 하이원리조트 정선영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되겠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은 태백산 영월 경상북도 봉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태백 시내에서, 만항제 꼭대기까지의 주행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발 1330m, 영월군, 정선군의 경계지점인, 만항제 정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